다음 콤보 1대1까지 넣어주고. 아, 잡기 빨라요. 하지만 잡기로 치는 비트랙 탈렌트. 그러면 2연까지 갔으면 되는데요. 자, 그 시간은 분명히. 자, 어, 분명히. 들어서 주면 안 되거든요. 자, 하지만 이렇게 되면 벽으로 가면 끝날 수 있는데요. 벽 콤보. 벽에서 레이지 마무리 3대0으로 발굴을 잡는. 자, 또 들어가면 돼요. 내가 입었어, 이번에 들어가면. 기다렸는데요. 콤보 실수 안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자신감입니다. 제 버튼 짱짱 이거 누구요? 자, 3번 기회인데 짱짱 마무리 짱짱 높게 처리해버립니다. 어떤? 와, 놀았어요. 불스 이번에 또 불스 놀았어요. 야, 이게 정말 풍진이로 오래간 제리션이 많아요. 아, 불스 놀았어요. 결국에 불스 그러면서 마무리 예선전의 복수에 성공하는 단계체였습니다. 와, 자, 또 3번으로 뛰네요. 바운드 승리는 꿈을 지키려는 자가 이루어낸 노력의 대가다. 눈앞의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돌아갈 힘조차 남겨두지 않는 것. 우리를 막고 벽을 넘고 어둠을 떨쳐낸 빛을 손에 넣어라. 4강으로 가는 승자전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앞선 경기에서 승리했던 WTF 그리고 와이웍스가 먼저 4강으로 가는 기회를 잡거든요. 아, 예, 정말 이런, 예, 대진표는 예상을 못했는데요. WTF가 승태전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정말 대단한 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그것도 그렇고 사실 와이웍스가 그동안에 뭐 상성, 천적관계 있다고 그래도 슈퍼스타 이것이 기세가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될 거라고는 사실 예상이 힘들었거든요. 선희 선수도 있고 다이옥스 선수도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다고 예상을 했었는데 여기까지 올라왔고요. 여기까지 올라온 이상 와이웍스 입장에서 4강 가고 싶을 거고 그거는 WTF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승자전 저도 최종력 가면은 네. 또 강팀이 기다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번 경기 또한 긴장감이 맴돌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여기까지 올라온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그런 경기가 시작이 되고요. 아, 경기 시작하는데 지금 맵이 어디가 나왔는지 확인해볼까요? 양백마리 맵이었던 걸로 봤거든요, 저는. 아, 양백마리 맵인가요? 아, 무한맵이 나왔다는 건 머독 입장에서는 상당히 호재로 작용이 됩니다. 벽홈을 많이 맞는 머독한테 네, 상당히 네, 좋죠. 자, 그리고 거리를 벌리고 또 근데 어설트나 이런 또 빠른 공격이 들어가면 네. 토쿠진기만의 장기가 또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 어퍼 문제도 아, 지금은, 어퍼? 지금 노렸어요. 예, 토쿠진기가 노렸습니다. 예, 어퍼로 잘 때리고요. 자, 자프너 아니면 잡글놀이 어설트 다시 한번 붙어주면서 잡글놀이는 토쿠진기. 아, 반대로 나라고프가 노리면서 주고 맞는데요. 지금은 딱 들어올 거 예상 네. 시계의 횡신을 딱 피었는데요. 그렇죠. 사실 저런 움직임이 머독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예, 놀랐습니다. 아, 잡기. 자, 아트윈 버스턴 들어가면 거의 뭐 경기 끝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조심해야 되고요. 잡기. 자, 끝났죠. 가서 아트윈 버스턴. 역시나. 들어올리고 콤보 깔끔하게 마무리. 예, 아트윈 버스턴 절대로 맞으면 안 되는 기술인데 아, 아트윈 버스턴 오히려 피하려다가 오히려 예, 각이 맞추면서 잡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오히려 선봉으로 나왔을 때는 아직까지는 자신의 어떤 16강에서 보여줬던 경기력이 나오진 않고 있는 포크닝계예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홀리데이 선수가 우연 선수가 좋고요. 그런 모습이 계속 나오면 글쎄 승자전에서는 많이 어려울 수가 있는 게 지금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죠. 자, 역시나 아트윈 버스턴을 심어두고 다른 잡기로서 재미를 보고 있는 나라고프. 자, 롱잡기 들어가고요. 자, 정말 다양하게 잡기를 계속 구석하는, 구사하는데요. 네. 자, 다양하게 근데 야, 결론은 지금 선잡기만 또 올렸습니다. 결론은 지금 예, 콤보가 레이지에서 마우트. 자, 왼손 마무리. 왼손 마무리.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잡기를 구사한다. 말 그대로 잡기거든요. 앉을 수도 있는 건데 횡을 친단 말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포코티키 선수는 횡을 많이 치는 선수이기 때문에 나라고프가 다양한 잡기를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보니까는 안 왔네. 네. 횡심 위주네. 그렇죠. 그렇다면 잡기구나라고 앞선 경기를 보고 이미 데이터를 만들어놨네요. 그렇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습이 나오고 있고 자 하단마저 아... 흘려치면은 굉장히 네. 경계하게 껄끄러워지는데요. 지금이라도 되돌려야 돼요. 네. 자신의 그런 성향을 파악이 당했다면 공격과 더불어서 수비를 어느 정도 정밀하게 해줘야 됩니다. 사실 나도 모르는 습관을 역으로 노리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자 그런 것들 빨리 고쳐야 되고 자 체력이 별로 없는데 또 한 번 잡기 레이지에서 저... 하단
더스에서 마무리. 3대0으로 끝내버리네요. 나라 오픕니다. 네, 자신감을 찾았고, 예, 사실 여기서 이기니까 가장 중요했었는데, 후쿠진기의 선봉 카드는 실패로 지금 계속 작용되고 있습니다. 자, 사실 뭐 앞선 경기에서 둘 다 졌던 선봉들이었기 때문에 그 연필을 끊어내는 게 중요했는데, 일단 나라국 선수가 먼저 잡아내며 중견을 불러내고요. 자, 그동안에 16강 승리가 없었던 홀리데이는 앞선 경기에서 승리 1승을 신고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라국부의 패턴 성향을 뒤에서 느끼고 선수들이 지금 어느 정도 분위기 휩쓸린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자들이 올라오고 이런 기분이 좀 좋은 게 사실이거든요. 생각지도 못했던 자리에 올라오면 그 업된 분위기를 어느 정도 정돈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WTF예요. 흥분될수록 냉정해져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그렇죠. 정도로 한 번의 실수가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상대, 그런 무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어야 되고요. 자, 맵 선택은 홀리데이에게 있습니다. 자, 선택의 자리에서 정글 맵을 계속 고르는 모습을 고집하는데 일단 좁은 맵을 고른다는 것 자체가 근접을 좋아하는 홀리데이 선수한테는 유리한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상대는 나라코프. 나라코프도 근접에서 정말 잘하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또 벽으로 몰았을 때 가두면서 여러 가지 또 심리전을 구사할 수 있는 정말 능구렁이 같은 그런 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네. 자, 한번 지켜봐야 될 것은 양날의 검이에요. 자, 원숭미가 많은 시즌 1부터 나왔거든요, 이 선수도요. 자, 내려 찍고 달려 들어서 잡기 오늘 잡기 풀긴 했습니다만 네. 자이언트 볼까지 들어가고 잡기를 좀 많이 구사하네요. 네, 구사하고 자 반대로 잡기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패턴이 들어가죠. 몰아붙이기, 자 옆차기, 잡기 두 번 들어갔어요. 레이지 모드 두 번 들어가면 뭐 견적 안 나옵니다. 네, 사실 저 마지막 잡기가 들어가면서 레이지 모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끝나면서 마무리가 되고 너도 좀 다른 분들도 잡기를 못 푼다는 건 좀 의외입니다 오히려. 자, 아무래도 좀 중요한 경기 때 기본적인 어떤 기본기, 잡기나 여러 타격기를 방어하는 이런 능력치만은 좋은 선수였기 때문에 네. 자, 약간 좀 위험했던 상황이 나왔고 하지만 바로 분위기를 바꿔주는 콤보가 들어갑니다. 네, 예술이고요. 콤보 가장 많이 달면서 이상적인 콤보를 시전합니다. 갑자기 후비기. 자, 측면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들어가진 않았고 네. 다시 한번 벽에 몰리면서 벽에서 자, 니슬링 이후에 중단 계속된 압박 니슬링 근데 오히려 벽에서 이거는 벽에 자 이것도 측면이었기 때문에 붙여 나갔어요. 벽을 이렇게 고른 탓도 있죠. 잡기 잘 풀어야 하지 홀리데이. 거리 조절 잡기 자 니슬링을 먼저 끊어줬고 스텝 히터 레이지에서 니슬링 카운터가 났어요. 절묘했습니다. 하단 걸었는데요 예상한 거 같습니다 지금은요. 와. 자 하단은 자연스레 이제 점프가 되면서 피해지고 네? 자신의 중단 니슬링을 집어넣으면서 1대1을 맞춰주는 나라검프. 아 지금 홀리데이 선수는 다 잡았던 경기를 다시 한번 놓치면서 약간 암울한 기운. 하단을 많이 시전하는데 나라검프 선수가 맞고 대처 능력이 좋습니다. 자 원투 계속 아 잡기? 잡기 못 부딪혔대요. 자 발찌간 잡기 그러면서 체력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위기에서 네. 자연스럽게 빠져나오는 나라거프 반대로 벽으로 밀어붙이는데 니슬링 이거를 때리고 끝냈어야 되는 상황이 나라거프 선수한테 어느 정도 직감적으로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토맹이면 또 몰라요. 벽으로 가고 벽에서 침리전 들어가면 반대 끝내네 마무리가 되죠. 레이지에서 꺾기까지 마무리. 아 이거 지금 큰 날 생각이었어요. 노렸네요. 네 노렸죠. 노려야지만 네. 이길 수 있다는 걸 알고 홀리데이 선수가 전 라운드에서 잡기를 상당히 잘 풀었는데 지금 WTF 선수의 문제점은 뭐냐면 잡기를 못 푸는 부쿠츠키 선수도 그랬었으면 홀리데이 선수도 앉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 정말 나라고 푸는 선수는 아퇴버스터 이후에 정말로 다른 힘이 나오고 네. 넘어졌을 때 다운 잡기나 여러 가지 심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웬만한 그 상황을 만들면 안 되는데요. 예, 뭔가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잡기를 완벽하게 풀든 아니면 먼저 때리든 아니면 앉든 세 가지 방법을 구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구현법이 나오고 있지 않으면 지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또 잡기 자 정말 레슬링 잡기가 다 나옵니다. 자 커킹을 먼저 시전하고 자이언트 자 이거는 벽에 달랑말랑이거든요. 달랑말랑 안 닿고 안 닿고 카운터 카운터 그러면 마무리인데요. 아, 역시나 나라코프 강한 모습을 승자전에서 보여줍니다. 나라코프는 지금 분위기도 경험도 완전히 앞서 있고 지배하는 상황이고 WTF 선수들은 여기서 미끄러지잖아요.
예, 지금 슈퍼스타 혹은 모리턴즈가 다시 기다립니다. 야, 이렇게 되면 정말 승자전은 먼저 올라왔을 뿐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고 고생스러운 여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분위기를 바꿔야 되고 정말로 압승 경기 그리고 8강으로 올라올 수 있었던 건 물망초가 있었기 때문인데 네. 자, 이 단단함 과연 나라코프 잡기 여러 타격기를 막아낼 수가 있을까요? 아, 나라코프 선수의 생각은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물망초 선수한테만큼은 나라코프 선수가 어느 정도는 증가한 소진되는 패턴은 좀 버리고 새로운 전법, 네, 새로운 전술을 의해야 될 때입니다. 자, 그 정도로 페이스가 좋아요. 예. 눈에 익은 눈에 보이는 예상되는 범주 안에 그런 것들은 지금 물망초의 어떤 기세라면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좀 변모해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자석과 파이트 데뷔 선수를 잡은 선수가 지금 물망초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부산의 부산의 쌍두마차를 잡았어요. 네, 자석 선수를 안 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와, 그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미겔이 악마 심리전 아시죠? 외로포 심리전이 머덕 상대로 나올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 내면 끝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말 추억의 압박인데 네. 아, 시작과 동시에 나라고포 쉽게 갈 수 있는 상대가 아니거든요. 자, 9번 다 들어가고요. 자, 벽에도 계속 외너포 네. 압박 하지만 잡기로 자리 바꿔준 나라고포 자리 바꾸는 거 성공했습니다만 잡기 잘 푼다는 건 누가 선수는 여간 수비력이 아니거든요. 잘 풉니다. 자, 잡기는 안 걸리고 하지만 자이언트 볼로 추가탄 들어갑니다. 네. 자, 이러다 코키 가면 나오기 있기 때문에 자, 저런 뭐 타격기는 거리 벌리고 바로 뭐 횡신이나 네. 백대시의 코키게 그냥 바로 뜨거든요. 그렇죠. 알아요, 알아요. 더블 초킹. 거리 조절. 자, 계속 압박감을 주죠. 바벨. 바벨. 아토믹. 야, 이러면 모른대요. 아, 이거를. 아토믹. 야. 그러면서 바운드 추가 콤보. 패턴 들어가죠. 패턴. 마지막 예상하고 다운 피킹. 야, 야. 이걸 또 미기를 기회로 만드네요. 전반에 낙법을 치면은 마운트를 했기 때문에 낙법을 안 칠 거라고 생각하고 어스케이크를 했는데 그 생각을 뒤집고 반대로 더 뒤집어서 다운 피킹을 때려버렸습니다. 야, 오늘 정말 다운 피킹이 중요할 때마다 백발백중이네요. 네. 움직일 수 없고 멈춰있는 타이밍이면 눈이 날아요. 저런 패턴이 나라고 보면 트레이드마크거든요. 근데 문만 선수가 압니다. 야, 문만 선수 강해졌어요. 야, 이게 상대의 어떤 습관을 이용해서 역발상으로 뭔가 기회를 네. 만드는 건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데. 그렇죠. 자, 다시 달라졌고. 둘 다 장단에서. 계속 밀어붙이죠. 어! 플랫버스트에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체력폴더 역가드. 어, 지금 늦게 낙고쳤으니까 파일 한 거예요, 밥에. 어두? 자, 아, 움직임 좋은데요? 자, 그래도 바이스논 그러면서 계속 밀어붙이는 벽이기 때문에 올라 디스링 잡기 잘 풀고요. 잡기 잘 풀고요. 올라갑니다. 어! 자, 그런데요 불러버립니다. 야, 이게 옷깃을 치면서 안 잡히네요. 또 걸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푼다고 잘한 건 아니거든요. 더 잘하려면 이기려면 이기려면 안던가 뭔가 해결책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자, 근데 니슬이 맞고 시간 5초 레이지에서 자, 역시나 볼. 다시 한번 지금 보면은 네. 다운피킹을 노리는데 먼저 떠버리죠. 네, 자이언트 볼이 먼저 발동되고 심리전 좋네요 정말. 어떻게 보면 앉거나 커킥을 먼저 해볼 것도 한데 선수들이 그런 모습을 할 수 없었다는 것 자체가 약간 얼어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그 순간의 찰나의 모든 판단력과 레버를 움직여야 된다는 거 어려움이 있고요. 야, 이거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100, 데미지 들어가고 패턴 들어갑니다. 100포인트 데미지에서 심지어 커킹 이렇게 나와줬어야 돼요. 자, 정말로 위기를 커킹으로 타게 반대편 벽으로 몰고 들어가는 성원 물망초. 어, 큰일 났어요. 하지만 측면에서 다운 잡기 들어가요. 야, 이거 위험한데 큰일 났는데요. 오. 오, 진짜 지금도 네. 뒤를 잡으려는 중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잡기는 잘 풀고요. 이 타입이 커킹 나왔어야 되는데. 자, 잡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게 네. 그게 문제죠. 레이지에서 아, 패턴 안 닿죠. 미겔은 잽이 잘 봐요. 자, 마무리 올케가 닿아요. 미겔 잽지 않습니다. 저거 마이너스 10프레임인데요. 안 닿아요. 나라고 알고 있었던 겁니다. 패턴 걸고요. 플레임 완벽하게 짜왔어요. 자, 앞선 경기 패배를 승자전에서 모든 걸 많이 하고 네. 자신이 왜 최고의 머덕인지 보여준 나라고프입니다. 아, 수비가 좋아도 잡기를 100% 푸는 선수는 드물다고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자, 사실 이 정도만 풀어도 진짜 대회가 잘 엄청 잘 푼 거예요. 잘 풀죠. 예. 근데 나라고 선수가 잡기를요 풀어봤자 아, 예. 자, 계속 푸는데 언젠가 걸린다는 마인드로 잡습니다. 자, 그래도 이번에 역으로 잡아주면서 2대 보조를 맞췄어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지금 잡기를 나라코프가 많이 노리는데 물만초가 그거를 끝까지 푸느냐 아니면 커킹을 한번 노리느냐. 그렇죠. 사실 잡는 모션을 커킹을 먼저 때리면은 예. 잡을 생각조차 못하는 거든요. 그렇죠. 뒤에서 분명히 얘기해줄 거예요. 잡기 그만 써라. 반대로 역으로 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승부 뭔가요? 승부 뭔가요? 자, 일단은 잡기 계속! 자, 야! 토빅 버스터! 짐승 버스터로 들어갑니다! 자, 잡기 나올 걸 예상을 지금 못했나요?
많이 줄어졌거든요. 자, 다음 픽킹 그래도 보조 맞출 수 있는 기회. 헤드뱅잉에서 작게. 아, 이거 눌렀다고 아, 얘기하는데 아톰맥 두 번입니다. 아, 올라가요. 올킬 나올 수가 있는 상황. 내가 지쳤어요. 한 방인데요. 메러퍼에서 하단. 자, 여러분 모르겠대요. 벽까지 벽 근방에서 패턴 보이겠죠. 분명히 패턴 보이겠죠. 자, 몰라요 패턴. 몰라. 다음 픽킹 마무리. 아, 잡기 두 번을 분명히 잡기 할 타이밍에 지금, 예, 저희 모니터로 봤을 때는 커킹을 눌렀거나 버튼을 풀렀다고 호소하는 표정이 나왔습니다. 그거를 이겨내고 이긴 거예요. 야, 자신은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잡기 두 번 걸리고, 그리고 또 아토믹 버스 두 번 걸리면, 네, 사실 네 번 손 떼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부여잡고 결론적으로 기회 살리면서 잡아냈고, 자, 본인이 이렇게 되면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집을 좀 지켜냈다는 점이 오히려 지금 장점으로 승화가 됐어요. 사실 잡기 할 때 커킥해도 그만이었는데 그걸 끝까지 풀면서 어느 정도는 안정적인 승률을 갖고 갔던 의지가 많이 반영을 하면서 패턴을 마무리시키면서 아뚱 선수가 나옵니다. 자, 아뚱 선수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거의 뭐 패가 승보다 두 배 이상 많았던 선수가, 네, 이번 시즌 완벽하게 달라져서 돌아왔고요. 자, 아뚱만 넘어서면 정말 또 모르거든요. 그렇습니다. 요새 달라진 건 아뚱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물망초도 상당히 변모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금 대장 포수 제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자, 아뚱 선수의 지금 전략은 분명히 시간을 끌면서 용타와 여전산 플레이 들어갈 텐데 자기 괜찮게 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위기를 잡고 있는 게 지금 물망초기 때문에 다이옥신 같은 전철을 밟으면 안 됩니다. 자, 정말로 체질 개선을 뛰어넘어서 완벽한 개조에 성공한 투명 선수거든요. 그렇죠. 자, 다이옥 선수는 정경기에서 냉면 선수를 도와주고 냉면 선수가 오히려 그 기세를 업어서 서치 선수를 잡아먹었잖아요. 그럴 수가 있어요. 완전 이변 나오는 거예요. WTF 4강 가면요. 야, 이건 진짜 사실 8강 올라간 것도 저희는 이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변을 넘어서, 예, 난을 넘어서 아예 신화를 만들 수도 있는 게 지금 WTF 문명 선수의 지금 그런 중요한 위치, 그런 중요한 경기입니다. 지금 이 경기가요. 자, 그런 기세를 끝까지 올라서기 전에 잡으려면 아뚱이 이겨야 되고, 1라운드 안 뺏기는 게 좋아요. 예, 그렇죠. 아뚱 이겨야 되는데 1라운드 싸움이거든요. 자, 잘 뛰었어요. 벽으로 갑니다. 자, 아뚱 선수가 콤보 지금 흔들렸어요. 좀처럼 실수하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자, 측면이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각도였나요? 아, 그런 것도 사실은 아니었어요. 지금은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글쎄요. 블랙버스터. 자, 계속 하단 때릴 거 못 때려요. 자, 그래도 커킹은 거리가 짧았고요. 용차로 벗어난 아뚱,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승부. 급한데요. 자, 불망초 좋습니다. 반대로. 자, 완급 조절이 좋아요. 지금 용처 타이밍에는 가지 않고 큰 것만 맞으면 적절히 붙어지면 타격기 커킹. 큰 것만 안 맞으면 그렇죠. 큰 거 안 맞죠. 지더라도 큰 거 안 맞으면서 지는 게 중요하다. 자, 용차 결국에 맞춰요. 마지막 콤보 실수가 또 콤보가 맞고 잘 먹었어. 야, 그래도 마지막에 하단 막아내고 딜레이 캐치로 마무리하긴 했는데, 그렇죠, 용차 때려놓고 콤보 넣었으면 끝난 거였거든요. 그 전에서도 고우택 선수랑 경기에서도 못 때려가지고 저런 상황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랬습니다. 위험했어요. 자, 집중해야 됩니다. 네. 자, 유망 입장에서는 그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많이 지금 붙었는데 커킹 좀 많이 시전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워낙에 좀 방어가 좋은 물망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뛰어놓는 과정에서 뛰어놓고 콤보 못 때리면 그 경기 놓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미개인 때기 여간 힘든 거는, 예, 애로 사항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자, 때문에 견제기가 또 좋아요. 예. 아뚱 선수가. 그렇죠. 용차라든가 뭐, 그렇죠, 막 그런 게 좋기 때문에. 어우, 지금 좋고요. 콤보가 어려워요. 아, 역시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짧았고 반대로 잡아버리면서. 네. 자, 이번 라운드 앞뒤 가져가면 끝납니다, 거의. 자, 계속 거리 벌리면서 올 것 같으면 용차. 네. 막아주고 또 딜레이 캐치 갈가먹고, 레이지에도 다시 한번 빠져주고. 딱 한 방인데요. 야! 커킹! 아, 됐어! 야, 자멸하네요. 야, 레이지 커킹인데요. 레이지 커킹. 레이지 커킹에 벽 갔으면 누가 봐도 저 거는 보시는 모든 분들이라도 레이지에서 콤보 때리면 이길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얘기했을 텐데, 그거 놓쳤어요. 야, 진짜 맞췄을 때만 해도 야, 역전이구나. 그렇죠. 라는 생각 들었는데. 야, 경기 끝난 건 아닙니다만 선수들끼리 이럴 때 거의 끝났다고 얘기하는 게 그 정도로 분위기 타는 게 철권입니다. 자, 그렇지만 반시계 횡신의 커킹으로 기회를 잡고, 예? 여기서 바운드 추가 콤보까지 깔끔하게 집어넣는 물망초. 자, 잡아낼 때 잡아내야 되는 게 와이어스의 마트 선수 입장인데요. 자, 들어올려. 보조 맞추죠? 무리하는데요? 무리했어요. 자, 너무 강한 걸 노렸네요. 네. 무리를 해서 상대방한테 지금은 희망을 줍니다. 희망을 주기 시작했어요. 자, 다운 피킹으로 마무리 집어넣으면서, 네, 자, 결론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봤는데 그렇죠. 한 개의 라운드를 따라가는 악동 선수예요. 아예 물망초 선수예요. 그리고 지금은 라운드 관리에서 물망초 선수가 실수에 그친 게 많은 거지 악동 선수가 완벽하게 경기를 지금 이끌어낸다고 볼 수는 없는 경기거든요. 그 정도로 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이해를 합니다만 그럴수록 냉철해져야 되는 게 자, 그 정도로 4강은 네. 정말 간절한 곳이거든요. 이 그렇죠. 팀에게는 자, 여기서 끝내야 돼요. 아쉽게 여기서 끝내야 돼요. 자, 그리고 4강 올라가면 나라가 푸는 프로게이머 자격을 그렇죠. 얻거든요. 카운터 들어가고요. 자, 악동이 그 고민을 해결해 주세요. 자, 또. 자, 이거 모르겠는데요. 자, 빌립니다. 자, 땀핑! 0점! 야, 이거 결정적으로 무게추가 진짜 물망초 대단하네요. 네. 자, 근데 그 희망을, 희망 고민이라고 생각했는데 희망의 불씨를 계속해서 아동 선수가 만들어주고 있고요. 이거는 질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가정을 만들어준 게 악동이에요. 아, 정말로 다 된다면 지금 쟤를 두 번 버티렸거든요. 자. 자, 일단 거리 벌리면서 다시 한번 심어. 땀피킹 막아내고 드래키즈 약해요. 네. 약해요. 자, 급하게 가는 선수가 집니다. 급하게 가면 져요. 자, 그래도 잘 갉아먹는 투명이 선수. 자. 자, 여기서 중요한데요. 거리 벌리고 들어가는 그렇죠. 거 용차냐? 아니면은 미그엘의 타격기냐? 자, 커킹 한번 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전멸했는데요. 자, 노렸습니다. 횡신의 후에 뛰었고, 자, 여기에서. 근데 아까는 여기서 못 끝내서. 여기서 못 끝내서 진기에 압도 이제 끝내야죠. 자, 레이지! 시스템! 오, 자, 또 마무리! 맞고, 와이웍스가 3강으로 갑니다. 와이웍스가 가고 정말 오랜만에 가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나라고프가 드디어 프로게이머 자격 대상이 되네요. 그렇죠. 어쨌든 많은 분들이 나라고프가 프로게이머가 아니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 정도로 특히 크래시에서 네, 인연이 없었던 나라고프 선수 와이웍스 팀이 4강으로 올라가면서 아,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토부 선수가 그걸 마무리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로 긴장을 많이 했고 여러 대회에서 긴장하다 자신의 플레이를 못해서 무너졌던 아동이 이제 정말로 선수가 됐네요. 말 그대로. 네, 그렇습니다. 다수 지금 불안한 모습 많이 보였습니다만 그거를 자신의 마인드 컨트롤을 잘하면서 메꾸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요. 아, WTF 입장에서는 상당히 인상적인 경기를 보였습니다만 아, 결국 최종전으로 남게 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분위기만 놓고 봤을 때는 와이웍스가 굉장히 빠르게 4강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역시나 물망초 선수의 단단한 방어와 콤보에 의해서 흔들렸고 네. 아뚱 선수 무너졌으면 정말 결과는 혼전으로 갈 뻔했어요. 네, 그때의 심리전이 만약에 반전이 됐다면 혼란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대이변, 대격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와이웍스가 잡아내면서 4강에 안착을 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고프 선수가 드디어 꿈을 이루네요. 아, 예, 정말 거의 새 시즌을 예, 그렇게 이루지 못했던 그 프로게이머의 예, 자격증을 예, 따내면서 와이웍스가 예, 올라갔습니다. 자, WTF는 이제 최종전으로 내려갔고 자, 이제 패자전에서 살아있는 팀과 이제 만나게 되거든요. 패자전에서 만나게 되는 두 팀은 보리턴즈와 슈퍼스타인데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두 팀이 4강으로 가지 않을까를 예상하지 않았을까요? 믿기지가 않습니다. 예. 사실 예, 패자전에서 이 두 팀이 만났다는 게 서로를 원망하고 있는 그 두 팀입니다. 자, 어떻게 되면 진흙탕이 아니라 정말로 혼전의 양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보리턴즈냐 슈퍼스타냐 패자전으로 이어드립니다. 자, 정말로 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많은 이 무대 또 한 번의 위기예요. 앞선 게 적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팀은 정말 강하기 때문에 자 두려움이 공존할 것 같은데 무조건 살아남아야 되죠. 사실 익숙하지 않은 상황일 겁니다. 두 팀 다 우리 팀이 여기까지 왔나 이런 상황을 꿈에서라도 생각 못했던 게 이 상황인데요. 자 일단은 뭐 선봉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보리턴즈 딸기잼 받아 그리고 슈퍼스타 말군데요. 네. 자 뭐 또 커리어적이나 명성에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회라는 변수 그리고 딸기잼 받아 앞선 게 드디어 1승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힘들게 살고 지금 부담적으로는요. 말군수가 두 배의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조심스럽게요. 왜냐면 말군수는 항상 느껴왔었던 예, 그런 엔트리였고 선봉이었는데 딸기잼바 선수가 부산 유저거든요. 패턴에 대한 변화도 다변화를
그렇죠. 읽을, 못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말구 선수가 살아남으면 말구에 의해서 올라가지만 네? 말구가 지는 경기는 슈퍼스탠 다 졌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징크스, 그만큼 선봉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위치 그렇죠. 시작합니다. 거의 모독을 안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찾기 들어갑니다. 일단 쉽게 가주는데요. 말구 입장에서는 이런 게 맞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콤보 실수하면서 자, 드래곤 리드 때려놓고도 콤보가 좀 불안하게 들어갔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벽으로 몰렸지만 썸머를 위기타게 하네요. 아, 그래도 말구는 말구라는 게 저런 타이밍에 썸머는 일단 말구 선수 아니면 시전할 수 없습니다. 개짱이 없으면 네. 절대로 쓸 수 없는 기술이거든요. 그렇죠. 자, 레이지에서 기회를 잡나요? 안 되네요. 안 되네요. 이번 라운드에 예, 기로에서 말구 선수가 따냈다는 것 자체가 슈퍼스타가 상당한 유리한 거지. 물론 라운드 하나의 문제에 그 이후의 문제까지도 예, 한번 해결을 해주는 문제죠. 참 정말로 그리고 말구 선수가 여러 시즌 올라올 때마다 우승모로 점쳐지지만 결론적으로 8강에서 또 좌초된 경우들이 많았어요. 예, 의외로 시즌 1부터 그랬거든요. 시즌 1부터 의외로 슈퍼스타가 우승후보라고 평가는 되지만 우승을 예, 결승을 간 무대는 시즌3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올라가 있다 의지인데 하필 보호리턴즈가 윈드믹 드래곤을 버티고 부어리턴즈랑 지금 여기서 만났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 지금 그런 상황. 워파운드 시전. 자, 역시나 원투니 정말로 정강석화. 야, 자, 동창강에서 레이지하는 마무리. 자, 하단 두 번으로 감 잡아가고 있어요. 반대로 부어리턴즈는 말구를 살려주면 안 됩니다. 말구 선수를 지키를 흥얼나게 하면 안 돼요. 자, 네. 역시나 분위기 메이커이자 자신의 어떤 만족하는 경기력이 나왔을 때는 전투력 몇 배가 또 늘어나는, 그렇죠. 증가되는 그런 말구란 말이죠. 그러면서 올 길이 정말 많았던 게 또 말구예요. 딸기잼 바다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수비적으로 하면서 안전하게 가는 건 좋습니다만 자신의 장기가 있거든요. 자신의 장기 한번 살려놓고. 오, 지금 자, 지금은 좋았는데요. 네. 자신의 장기를 살려야 됩니다. 아, 자, 안 돼요. 역시나 플레이 캐치를 또 드래곤 어프로 때려주면서 페이썸머. 분위기. 자, 분위기 가져와야 돼요. 아, 위험해요. 자, 벽에서 자, 레이지 마무리. 아, 3대1으로 셧아웃 시켜버리네요. 물론 패배에 있어서 패배는 안 좋은 겁니다만 가장 안 좋은 형태의 패배 있죠. 그거를 지금 딸기팀 바다 선수가 만들어줬어요.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몸을 풀게끔 만들었다는 느낌? 그렇죠. 일방적으로 무너졌고, 그렇죠. 자, 3대0이라는 스코어, 선봉전의 3대0은 분위기가 너무나 많이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테켄 크래시 무드는 방송 경기로는 선수들이 많은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모두 적응이 되어 있는 건 마찬가지지만 분위기는 어쩔 수 없거든요. 사속이 나옵니다. 자, 정말로 65%의 승률. 이게 바로 부산의 희망의 승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로 16강 예선전 많은 거리를 했던 자석. 만약에 자석마저 무너진다면 또 한 번에 올 길이 안 나오리란 법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올 길이 나온다는 것 자체를 바탕으로 슈퍼스타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 부모리턴즈는 지금 말구를 잡으면 그 해결책이 있잖아요. 말구 잡으면 슈퍼스타가 약해지더라. 정말 이상할 정도로 약해지는 게 슈퍼스타거든요. 아니 뭐 중견의 다이옥신 대장의 썬팀이면은 네. 정말 강한 멤버인데도 이상하게 말구 선수가 무너지면 좌초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영향이 데키크리시의 팀전에서의 기운인데 아 지금 맵 자체는 자석이 기운을 많이 받는 그라운드 맵을 골랐어요. 대볼 4원 맵. 자, 정말로 보리턴즈의 운명에는 정말 중요한 순간인데요. 네. 아, 자, 이렇게 낙법 쳐주면 안 되죠. 자, 결국 낙법을 치면서 그렇죠. 추가 터내줬고. 자, 한 번의 실수. 네, 실수 같지도 않은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데미지를 지금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래도 슬라이딩으로는 벽에서 나왔어요. 원투네. 하지만 잡기. 레이지에서. 자, 레이지에서 아. 마무리, 하단 마무리네요. 네. 지금 한 라운드 한 기술을 얘를 촘촘히 넣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야. 정밀하게 넣어야 되는 것도 물론 이거니와 예, 모든 걸 조심해야 됩니다. 상대 그렇습니다. 자석이에요. 아, 지금은 날구 선수가 자식이라는 생각을 조금 더 예, 경계해야 됩니다. 중추예요. 팀의 중심들이 만났습니다. 지금 자, 거리 벌리고 자, 솔 하이킥이 있습니다만 야, 긴장되는데요. 예. 야! 자, 코킥 그럼 썸머 바운드 벽에서 바운드 치고 네. 야, 테이 썸머까지 하지만 자석 선수가 수비가 좋기 때문에 자, 이 정도 에너지로 끝난 게 아닙니다. 너무 위험했어요. 지금 당장 들어가고 벽 콤보 돌려서 벽 돌리기 나오면서 끔찍한 상황 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 바로 반격기 때려줬고 다이브 앉아서 불고 돌기 자, 몰라 벽이에요 벽에서 심리전 그렇죠. 옆을 굴러야죠. 어떻게든 굴러서 살아났죠. 자, 커피. 야, 기가 막히네요, 말고. 말고 수비 좋았습니다. 반대로 한 번은 당해줬기 때문에 이런 심리를 구사했던 거고요. 자신의 생각대로 지금 한 번을 주고받았고 자석은 아, 이런 식으로 심리하는구나.
아홉. 낙고 완치자더니 굶은 다음에 바로 일어났네. 내가 이번에 이렇게 해주겠지. 이 심지 계속 돌고 돕니다. 그렇습니다. 야 진짜 벽으로 몰렸을 때만 해도 또 이거 역전 나오네 싶었는데요. 자 드래곤님. 자 백대시가 나와줬어요. 콤보 진짜 안전하게 가져가네요. 중단에서 나 이미 예상했죠. 자석도 자, 예상했죠. 콤보가 안 좋았어요. 콤보가 예, 측면에서 자 거리조절. 자 슬라이딩인 것처럼 일단 심어두죠. 네. 자 원투니 여기서 급하면 안 됩니다. 급하면 서로 급한 모습을 보인 선수가 참잖아요. 뭘 내밀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 타이밍이야. 쌍기가 야 지금은 역발상이었어요. 벽으로 자, 벽에서 서로 크로스. 자 체력 비슷 비슷합니다. 자서 격전 잡기 그리고 원투니 신디전 러시 쌍기장 십단 콤보 쌍기가 공포를 하단 안 하고 중단을 하는 심리전에서 야 정말 숨이 차오르네요. 그 전에서 4타까지 때렸으니까 5타까지 때린 건데 야, 그거를 4타까지 때리는 거를 보고 5타를 앉아서 쌍기가 걸어 때리는 심리전에서 그 전에 쌍기가 1타를 때려서 10단을 만드는 심리전까지 6번의 심리전이었다. 진짜 대단하네요. 야, 이번 시즌에서 가장 명장면이 아니었나. 와. 자 근데 포기하지 네. 않았어요. 쌍기가 심리전 와 목이 메이네요. 야 지금 이거 측면 판정기라서 자 알아요. 오히려 그 경기 이후에 좀 흔들리는데요. 자 근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슈퍼스타가 잡아낸다면 자 레이지에서 직전에서 한 방이 있어야 돼요. 한 방 슬라이딩 롤인 척하면서 들어갈 겁니다. 그걸 압니다. 그걸 알아요. 슬라이딩, 자, 슬라이딩 나오죠. 일단 주죠. 아직 슬라이딩은 여섯 번 맞아야 돼요. 조준대에서 지금 안 뜨면 됩니다. 안 뜨면 되는데 자 하지만 다시 한번 알아요. 자 결국에는 말고를 잡아주는 자석이네요. 말고 잡고 팀의 에이스 잡고 에이스가 에이스를 잡았다는 거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래서 부산 접근 무시 못하는 겁니다. 자석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파이트 데뷔 선수는 예 무서운 그 파괴력 예 랜덤 능력이거든요. 정말 속성을 알 수가 없어요. 자 결국에는 충견 니나르와레오는 다육신 선수가 등장하는데 여느 때처럼 무조건 했던 1승이 지금 나온다면 굉장히 큰 소황입니다만 네. 아 자석의 분위기가 너무 무서운데요. 다이옥시는 무조건 남는 장사해야 돼. 무조건 이기는 장사해야 되는데 아 상대적으로 지금 자석의 페이스도 올라갔어요. 방금 전에 그 심사코버 못하는 흘리고 나는 그 장면을 기록하는 순간 눈을 뜨기 시작하거든요 선수들이. 야 진짜로 긴장되고 이거 마지막 끝난다는 그 중요한 순간에서 집중력이 잃지 않았다는 어떤 이런 마인드 관리는 네. 이거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와 글쎄요 지금 캐릭터로 봤을 때 여자 캐릭의 대결에서 니나가 약간은 앞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계가 캔슬을 바탕으로 뒤로 빠지는 자세에서 고신주에다가 전신신주를 피하고 때리는 능력은 분명히 탁월합니다.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다이옥신. 하지만 그걸 아는 자석의 대처 능력을 보겠습니다 지금은요. 자 역시나 두 번 당하지 않는 모습 역시나 고수들의 움직임인데요. 네. 자 역으로 그걸 띄우는 데 있었고 그래서 말고는 좌초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말고 좌초됐을 때에 슈퍼스타 약해지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하지만 그거를 메꿀 수 있는 유일한 선수는 다이옥신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요. 말고 팀이 아니라 슈퍼스타 팀이라는 걸 보여줘야 될 때거든요. 그렇습니다. 거리 조절 안 가잖아요. 하단만 한번 굽고요 도망 다닐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큰 게 맞아요. 하이킥은 따라두는데 먼저 긁었다는 건 고무적인 일이죠. 아, 쌍기가 근데 너무 큰 걸 또 내주네요. 너무 크죠, 너무 크죠. 자, 벽에서 벽이에요. 벽에서 들어가고 추가타가 무서운 게 아니고 이게 남이 무서운 거거든요. 자, 그럼 잘 빠졌어요. 아, 알아요. 알죠? 빠지고. 하지만 뒤로 빠진 플레이, 일품이죠. 자, 역시나 스텝을 통해서 거리를 벌릴 수 있는 니나기 때문에 네. 자, 그런 것들을 용이했고 반대벽으로 밀어서 계속 앞바 나선 알아요. 아, 패턴! 돌려주고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네요. 시즌에서 거듭되면서 나선 쌍장과 쌍장으로 패턴을 했는데 한 번은 걸렸습니다. 다육 선수. 아, 이거 중요하거든요. 아, 지금 침이 마르죠. 예. 네. 치가 떨릴 정도의 그런 지금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게 다육 선수 플레이였어요 지금요. 자 여러 경기가 반복되다 보니까 상대들의 습관을 여겨오는 기술이 나오고 그걸 또 뒤집어 엎는 발상이 나오거든요. 네.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중요한데요. 초반에 기선제압이 돼야 기다리는 절권할 수가 있는 거고 네. 약간 견제기 위주로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감 많이 잡았어요. 이번 라운드 못 띄우면 띄웠는데요. 가죠 벽. 자 벽. 자 모으면 돼요. 모으면 돼요. 세 번. 갔죠. 갖고 벽에서 스카타 좋아요. 네 좋아요. 선제권 바탕으로. 거리 조절, 비비러시 캔슬, 시켄. 와! 야, 이걸 이렇게 나오네요. 나왔어요.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안 맞고 나왔고 더군다나 때렸어요. 스콜 안 자, 맞죠. 자, 스콜 안 맞고. 자, 이렇게 되면 또 한 단을 노려보게 해도. 자, 맥스의 배짱 있나요? 글쎄요. 자, 분명히
한번 돌리는 중단을 신경 썼던 좌석이거든요. 각도가 아~ 자 이번엔 오히려 차석 선수가 예. 하단을 신경 썼는데 그렇죠. 중단이 들어왔네요. 완전 믿은 거죠. 맥스빈인 줄 예. 알았는데 다 역시 좌석 잡아내면 살아남습니다. 일단 올라가는 것도 중요한 건데 살아남는 선수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어디까지나 파이트 데빌 선수가 정말로 공격력 강한 스티븐입니다만 정말 그 네. 거물급 두 명을 잡기에는 뭔가 좀 불안한 그렇죠. 그런 캐릭터거든요. 잡아도 이상하지 않지만 못 잡아도 이상하지 않는 선수이기 때문에 자 잘하고 있어요. 다 역시 잘하고 있어요. 흔들렸어요. 구도점 못해 못 때렸어요 지금요. 자 쌍기역도 안 되고 원투가 이가먹기 계속 한다. 맥스 뒤져 나오네. 이러면 또 돼요. 이러면 잡기 자 잡았어요. 마무리. 야 완전 스나이퍼네요. 야 중견 나와서 승률이요 80% 육박합니다. 앉아요. 자, 이 정도 되면 최고의 중견이죠. 네 앉습니다. 무조건 흐름을 위험했을 때 말과 넘어졌을 때 바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네. 그런 중견의 힘. 그렇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대장을 또 먼저 불러내긴 하네요. 아 이제는 예 화이트 데빈 선수의 이 알 수 없는 타이밍과 이 선수의 담대함 나옵니다. 다시 한번 나옵니다. 사실 승률은 안 좋아요. 자 정말로 누구든 얘기할 수 있지만 누구에게도 질 수 있는 네. 그 정도로 정말 귀가 없는 뭐 아니면 백도예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런 선수를 대장으로 놓은 아 보호 리턴즈는 믿는 거거든요. 일단은 믿고 있습니다. 피덕 때문에 대장 놓은 거예요. 일단은 아 화이트 데빈 선수의 플레이는 첫 반에서는 불만투 선수를 좀 안이하게 생각하고 잡기 유지와 예, 딜레이 많은 공격을 해주면서 자명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이게 잘 될 때는요 다 휩쓸어버립니다. 그럼요. 네. 정말로 분위기만 잡히면 이 선수의 다양한 패턴 정말 상식을 뛰어넘는 공격 루트 다 들어가면 네. 정말 누구든지 이길 수 있는 파티 데빌진의 스티브예요. 자, 다육신 선수는 분명히 받아치는 스타일로 할 겁니다. 네, 파이트 데빌 선수는 분명히 올 테니까 내가 받아칠 텐데 파이트 데빌 선수가 은근히 또 안 올 때도 있습니다. 자, 일단 처음부터 손이 번갈아가면서 양잡 들어가고요. 네, 왼잡을 시전했기 때문에 양잡이라 생각 못하게 만들고 하지만 하이킥 캔슬해서 오늘 실수 안 좋은데요. 자 일단 들어올리고 네, 벽 부시고 측면에서 짱짱 시간차 맥스 진짜 많이 달려요. 야 이걸 끝내겠다는 의지였어요. 자 일단 한 개의 라운드는 맥스입을 끝내겠다는 의지와 함께 들어갔고요. 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중단으로 우회할 수 있는 기회조차 만들어집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한 포인트였냐면 적에 막혀서 만약에 자멸해서 지면 두구두구 후회가 남는데 이 정도 되는 선수를 이기려면 맥스입을 써서 끝내야 된다는 거 알았어. 화이트 선수 물리고 선수들이 긴장 진짜 많이 하나 봅니다. 자 이건 뭐 스카이하이도 치고 다시 네. 한번 백플립 세 번 벽에서 추가 콤보 진짜 많이 날죠. 감 잡았어요. 보리턴즈 자켓 풀고요. 자 파이트 선수 고민이 많죠. 자 일단 벽에서 나와야 되는데 네 나왔어요. 자 오히려 역으로 반대로 벽으로 밀어넣지만 다시 한번 갇힙니다. 네 이걸 구로 중단. 자 내구입 보내서 자 역시 스컬 노려봤지만 막혔고 자 어퍼 야, 다 이거 끝내려면 욕심 부립니다. 끝내려면 두 욕심 부려요. 세 번 아 욕심 부려서 1승까지 갔어요. 아 이길 수밖에 이기고 싶었던 거죠. 여기서 저거 시전해야 되는 거 아는데 오히려 그게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그게 어쩌면 니나 혁명이죠. 대륙킹이나 네. 건널 때는 건너줘야 그래야 니나 그래서 니나 하는 건데요. 그렇죠. 하지만 그게 지금 시작한 부분이고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다육 선수 자신이 지금 또 했던 늪에 빠질 수가 있어요. 혼 다시 한번 자 이번엔 자제하겠죠. 자 이번에는 두 번 네. 여기서 벽에 닿고 측면에서 하지만 벽 콤보 그리고 원투 거리 조절 기코 자 일단 공격 끊어내질 못하는데요. 계속 맞는데요. 마무리 때립니다. 화이트 데빈 선수가 지금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공격 들어갔던 게 역카운트에 맞으면서 안 되니까 화이트 데빈 선수도 어찌됐든 플레이어고 사람이고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선수입니다. 부산 철권의 미래는 네. 오리턴즈의 미래는 이제 동그라미 하나에 달려있습니다. 네. 너무 과감하게 하기에는 라운드나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야, 자, 더티. 야, 지금. 자, 이것도 팀은 강수인데요. 강수죠, 초강수죠. 자, 계속 중단. 던지는데요. 자, 하지만 스컬 맞았고 역 반대편 쪽으로 밀고 들어갈 수 있는 기회. 자, 몸 얼었어요, 둘 다. 나 몸 왜 안 치나요? 자, 일단 벽에서 나와야 됩니다. 둘 다 얼었어요, 지금은. 빨리 이기는 선수가 이기는 겁니다. 자. 야! 자, 레이저 이거 안 되면 또 몰라요. 모르죠. 뒤로 빠져서 한 방 돌릴 거예요. 맥스임이나 스컬이나 충분히. 야, 돌려요. 공중에서 맞았고. 자, 이거 안 돼. 야, 이 몰래. 한 대 싸움. 한 방 싸움. 이게 한 방이 돼요. 왜 한 방이죠? 왜 한 방이 된 겁니까? 아까 이게 그냥 치면 된 걸. 야, 역전! 야, 진짜 대박 경기네요. 대자전에서 이런 경기 나오면서
레전드 승 잡았던 도우리 선수가 탈락합니다. 자, 진짜 누가 왠지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네요. 아. 레전드 승 잡아냈을 때만 해도 달라졌을 거란 믿었는데 결국에는 무너져요. 슈퍼스타한테 좌석이 지게 결정적이었고 다육진 선수의 중견이 슈퍼스타한테 힘을 더해줍니다. 야, 이게 뭔가요? 체력 정말 많았고 한 방 남겨놓고 결국 세 번, 네 번 갉아먹히더니 역전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참, 그게 한 방이 될 이유가 없었던 그런 에너지를 다혁신 선수가 잡아내면서 그거를 또 이기겠다는 의지를 보였던 게 진짜 대단하다고 얘기해요.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건요. 자, 그동안에는 말구 선수가 선봉에서 무너지면은 번번이 이제 미끄러졌던 슈퍼스타가 정말 다혁신 선수의 어떤 영입이 여기서 빛을 보네요. 아, 그렇습니다. 예. 오히려 반대로 서치 선수가 불안하면 불안했지 지금 원투 펀치는 완벽합니다. 슈퍼스타는요. 자, 그러면서 정말로 기사회생 슈퍼스타 최종전으로 가서 WTF를 만나는데 자, 어떻게 보면은 몇몇만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커리어만 놓고 봤을 때는 슈퍼스타의 압승이 예상됩니다만 또 오늘 경기 보면은 물망초의 중심을 잡은 WTF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만약인데 포크징기가 만약에 말고 잡았다. 어휴, 아, 이러면요. 아, 예, 이러면요. 진짜 WTF가 다시 한번 또 예, 또 이변 만듭니다. 자, 죽음의 조에서 와이웍스에 이어서 4강으로 두 번째 안착할 팀이 어느 팀이 될지 최종전으로 안내 드립니다. 자, 승자전에서 무너진 WTF와 그리고 패자전에 살아남은 슈퍼스타가 4강으로는 두 번째 주인공 자리를 놓고 겨눕니다. 아, 예, 역시나 예, 토크지키 선수가 살아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든 게 WTF. 물망초 선수와 뭐 홀리데이 선수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만 상대는 말구죠. 아, 정말로 16강에 정말 위기 때마다 구해주는 게 포크징기인데 네. 오늘 승리가 없어요. 반면에 말구는 역시나 또 중심적인 역할을 제가주고 있거든요. 저 WTF가 정말 살아남기 위해선 이번 선봉전부터 예,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게 포크징기 선수. 아, 오늘 1승도 못했습니다. 이런 선수가 아니었거든요. 자, 그래도 그 첫 승이 오늘의 첫 승이 만약 말구를 통해 나온다면 네. 정말로 WTF가 대형사고 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지금 선희 선수가 선칩 선수 이름이 최선희 선수 선칩도 좀 헷갈리는 경우가 이제 선칩 선수가 오히려 분위기가 안 좋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물론 강한 선수인 건 맞습니다만 사람의 분위기가 그렇게 몰리면 모르는 것 같기 때문에 이 경기 시작하는데 맵이 커런 폴론이 부서지는 맵이 나왔어요. 자, 역시나 콤보의 다양화를 깨할 수가 있는 그런 전장이고 네. 자, 역시나 잡기를 풀어주는데 썸머에 걸리네요. 썸머 들어가고 콤보가 매끄럽게 들어가겠죠. 자, 바운드 위에 테일 썸머 계속 깨놓았던 압박감. 야, 역시나 말구네요. 이거 쉽게 하는데요. 퍼펙 나오나요? 설마? 퍼펙. 야, 자, 썸머 한번 맞았을 뿐인데 네. 그 이후에 콤보 또 한 번의 심리전 마지막에 슬라이딩으로 마무리. 아, 진짜 심리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컴퓨터랑 게임을 해도 퍼펙이 나오기는 사실 힘듭니다. 근데 사람 간의 심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컴퓨터랑은 다르거든요. 그럼요. 두 번, 세 번 어긋나면 어느새 그냥 바닥이고 누워있는 거죠. 네. 심리를 나올 여과도 지금 노린 건가요? 그 정도로 매섭습니다. 해먹기. 콤보. 아쉽네요. 자, 그래도 드래곤 어프가 막히면서 다시 한 번에 갈가먹게 들어왔고. 네. 자, 체력적 우위를 점해서 이런 라운드는 무조건 가져와야 그렇죠, 됩니다. 가져와야죠. 어쨌든. 자, 레이즈에서 한번 노려요. 말고 노려요. 말고한테 노림수를 지금 역전이 좋았습니다. 네, 지금은 노림수 노렸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기회를 주면 안 되죠. 가져와야 됩니다. 큰 기술이 나오기 전에 계속 이제 짧게 집어넣으면서 자, 마무리 쳤고 1대1입니다. 네, 말고 선수는 네, 좀 불안한 게 오히려 너무 이렇게 확 가져올 때 있죠. 이럴 때 좀 긴가민가 합니다, 선수들이. 너무나 손쉽게 풀리는 게 좀 위험신호이기도 해요. 자, 일단 샤프너 계속 들어가고 거리볼 가지면 슬라이딩. 자, 역시나 네. 중요할 때마다 쓰는 저 슬라이딩이 매섭거든요. 이것도 하이킹! 원타이킹 맞죠? 거리 주죠? 포크징기에서 해볼게요. 지금 매섭어요. 자, 저거 들어갔으면 또 경기 잡는 거였거든요. 네, 노립니다. 진짜 뭔가 노리고 있어요. 자, 계속 이럴 때마다 참죠. 분명히 노림수가 있었고 그게 들어가면 말구는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차프너 레이지에서 레이지에서 마무리. 그러니까 너무 말구 입장에서는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신의 패턴이 잘 들어갔기 때문에
그 약간의 불안감이 오히려 패배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런 걸 떨쳐내야 됩니다. 자, 상대적으로 우위 평가를 받았는데 밀리그 숙제는 또 더욱더 긴장이 되거든요. 네. 자, 서머. 자, 서머. 샤프너 계속 맞아요. 지금 하다 버립니다. 안통하기 시작해요. 샤프너 또. 교체할게. 야, 이거 자, 분위기 왔는데, 분위기 왔는데, 분위기 왔는데요. 작기. 야, 작기로 지금 타기합니다. 자, 근데 또 2대1 되면 말고인지라. 네. 자, 바운드 일단 테일 서머. 다시 한번 심리로 들어가는데요. 분위기 끌어내요. 수출기. 어설. 교차. 자, 샤프너 막힙니다. 예. 야, 알았어요, 알았어요. 고! 고! 자, 자, 비슷, 비슷. 비슷. 철 비슷. 끝. 끝. 네이지에서 끝나버려. 마이크를 잡네. 야. 아, 말이 안 나옵니다. 이거 자, 잡았어요. 역시나 우려했던 첫 승이 말고를 상대로 나왔고. 네. 자, 이렇게 되면 슈퍼스타 굉장히 또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요. 아, 오늘 에이조는요, 모든 예상이 다 깨지고 있습니다. 모든 예상이 깨지는데, 그 예상을 깨고 있는 주인공은 WTF예요. 자, 그래도 앞선 경기에서 정말로 패자전에서 큰 공헌을 세웠던, 자, 다육신이 나오거든요. 네. 다육 선수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육 선수가 왜 진결을 했냐면 제가 봤을 때는 1승과 2승을 찍었던 선수가 오늘 그 빈도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자신 출연. 예, 이게 읽혀지지 않았을까. 예, 그런 걱정을 해봅니다. 자, 포지션은 중견이지만 매경기 나왔기 때문에 거의 선봉과 마찬가지로 네. 상대팀에게 읽혔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반면에 그렇죠. 포크징기는 앞선 두 경기를 모조리 그냥 깔끔하게 졌기 때문에 네. 노출된 건 별로 없어요. 노출이 없어요. 그 패턴, 해먹고 패턴에다가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말곤 선수의 기술은 연료로 따지면은 계속되는 태양열 에너지고 다육 선수는 휘발유 같은 기름 성분에서 소모가 된단 말이에요. 다육 선수가 보이는 맥스윙이나 이런 건 극단적입니다. 자, 네. 그래도 정말 퍼붓는 다육신의 빠른 공격을 얼마나 잘 막아주는가 중요한 게 벌써 들어왔는데요. 야, 저 기가 태워버리고 뒤로 피하고 때리는 게 와. 자, 역시나 이럴 때, 네. 이럴 때 웬만한 선수는 못 나오거든요. 계속. 가두죠. 아직 나온 게 아니죠. 가두죠. 야, 한대 때려야지 나온 겁니다. 아, 예, 나왔어요. 예. 코너에 몰아넣었어요. 어설프다. 하지만 횡신. 그러면서 네이지의 소모 설마 네이지의 소모 나단 역전이 안 나오네요. 여기까지네요. 만약에 플래싱 엘보가 지금 진면 반전 모서리 맞을게 망정이지. 저거를 정면에서 맞았잖아요. 끝났죠. 근데 다이 선수가 그거를 일부러 저렇게 알고 맞아줄 것 같진 않았고 저거는 진짜 천운입니다. 아, 슈퍼스타한테 약간은 귀여웠어요. 분위기 중요하거든요. 아, 노렸습니다, 지금. 자, 역시나 스컬과 어떤 그 맥스윕에 네. 이지선 다 이런 식으로 앞선 경기부터 이런 식으로 곤욕을 치게 만들었거든요, 상대들은. 근데 다육 씨는, 예, 저런 곤욕이 자신한테도 곤욕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는 기술입니다. 자, 목 감아 던지기 이후에 벽에서 계속 스텝 밟아서 밀어붙이는데요. 네. 자, 컷케이크 그러면서 마무리. 자, 한 번에, 예. 공격에 이어서 맥스윕을 걸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다육 선수 정말 칭찬해줄 부분이 뭐냐면 하단을 쓴다는 거예요. 원래 고수들은요 이기고 있으면 무리는 안 합니다. 하지만 다육 씨는 한 단계 더 앞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통말로브 선수가 매 시즌 흥했던 것들도 네. 날아겼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부족해서 사실 이번 시즌도 떨어질 건데 패배하게 된 건데요. 자, 한 번에서 쌈장 그러면서 벽에서 계속 밀어붙이는 다육 씨 나오게 나왔어요. 네. 네, 급소 찌르기 다음에 심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 샤프너 이후에 잡기, 그러면서 자리 바뀌었고요. 네. 여, 슈트로, 불고요. 자, 거리 벌리고 샤프너? 아직 몰라요. 자, 레이즈 직전에서. 네. 자, 레이즈 만들어줬어요! 레이즈를 만들어준 건 지금 원티 맞아준 것 같거든요. 현실하면서 드라군이 원투를 잘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과 원투를 맞아도 도트 에너지가 남으면 지금 역전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당신은요. 자, 일부러 맞아주고 자신의 어떤 그 데미지를 올리려는 생각이었고. 그렇죠. 하지만 마무리가 되면서 2대1입니다. 특히, 근데 포크징기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아까도 이런 패턴으로 살아났거든요. 자, 계속 밀어붙이는데요, 이거. 드라군의 장점! 이러면? 다운터 걸리고요. 야, 2대1까지 가나요, 또? 자, 설마. 말고를 잡았을 때도 이런 식이었는데. 여기서. 자, 레이즈에서. 2대2가요. 안 되네요. 2대2네요. 말고 잡았을 때 타이밍과 동일하게 왔습니다. 야, 이게 각이 조금 비틀어지면서 안 맞았고. 네. 야, 일어나면서 마무리. 야, 이거 진짜 중요해요. 썬츠 선수가 괴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야, 4강이. 와, 4강의 판도가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잡기 들어가고요. 하단. 나 이거 실수예요. 이거 실수라면 실수예요.
자, 원투 브리저 데모 어설트 자스컬 콤보 콤보 한번 두번 콤보 콤보 결과적으로 기회 야, 왜 사람을 기회를 주나요? 다이옥신의 고대병이 언뜻 또 나오네요. 왜 기회를 줬어요? 기회를 줬고 몰라요. 자, 몰라요. 설마 실수가 독이 됐네요. 야, 대륙갱단을 못해서 또 한 번의 패배를 맛보네요. 대륙갱단을 못할 거면 안 해야죠. 못할 거면 안 했어야죠. 야,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야. 자, 최종전 WTF가 2대0 그러면서 벌써부터 대장 썬칩을 불러 세우는 토크진기예요. 아, 어떻게 보면 이번 시즌 인정해야 될건 인정해야 될게 강팀들이라고 불리는 팀들 있죠. 그런 팀들이 약팀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잡히고 있다는 건 그만큼 약팀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수준을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아마도 8강 A조의 4팀 중에 3팀은 서로들만 신경 쓰지 않았을까. 네. 보리턴즈, 와이웍스, 슈퍼스타 그들만 바라보니까 사실 WTF가 약한 팀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니 사실 약한 팀이 아닌데 약팀 그런 평가였죠. 왜냐하면 너무나 강하니까 슈퍼스타가 보여줬던 그런 성적 와이어코스 맨날 4강 갔었고 보리턴저 자서 메저 액션 잡았고 파이트 데미지 한코 맨날 하는 선수였고 더할 나위 없는 이런 완벽한 선수 사이에서 WTF가 초라해 보였던 건 사실. 자, 그래도 우승으로 점쳐지고 있는 그 팀의 대장이라면 그리고 이 선수가 보여줬던 발자취가 다시 한번 나온다면 여골킬이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 하지만 선치 선수의 저 데카 표시는 괜히 지어진 게 아니거든요. 보겠습니다. 선치 발로차 역시나 움직임 빠르네요. 발로차 마펀치 그러면서 바운드 마무리. 불을 끄는 게 중요하거든요. 불을 끌 때도 물론 잔불도 잘 하긴 해야 되지만 불나면 큰 불도 끕니다. 원래는 그 불 끄는 역할을 중견이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중견이 불을 더 지피는 바람에 네. 자 대장이 불을 끄고 오히려 영으로 불을 지피는 역할까지 다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커진 불을 서치 선수가 잠시할 수 있을지. 자 제트업 들어가네요. 네 맞추면 패턴 심리를 잇는 사람이죠. 다 알아요 뭐 할지. 자 그리고 벽에서 계속된 압박 네. 하단하단 자 야 하지만 여기서 슈트로 스매시 벽돌 올리기 잡기까지 자 보조를 맞췄어요 비슷합니다. 뿅 눈찌르기 자 해머콕이라던가 큰 기술이면 역전 나오는데요. 패턴 들어가죠. 자 레이즈에서 중단 마무리. 야 이거 참 재우네요. 이거 중요했습니다. 지금 기세 패기로 한번 몰아붙이려고 했는데 썬칩은 썬칩이네요. 기둥전에서 뭔가 나오려고 했습니다만 먼저 들어갔던 건 썬칩의 중단 발기술이었고 네. 자 결론적으로 2대0을 앞서 나가는 썬칩입니다. 와 저 대장의 자리에서 저런 배포랑 저런 역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요 여간 힘든 게 아니거든요. 자 정말 안 좋은 분위기를 뛰어넘어야 되는 게 대장의 숙명인데 그렇죠. 자 아직까지는 분위기 괜찮습니다. 자 샤프너 하단 계속 하단 버릴래요? 아 찬스 한번 놓칠게요. 원 중단 게틀링 변형 콤비네이션 오랜만에 야. 자 그러면서 스테이크 피클 어 쿠버 잘 때려요. 쿠버 잘 때린 선수가 포크 찍기 나고 듭니다. 4잽의 병에서 아 약간 긴장 어설트 잡으면 더블 무릎 몰라요. 더블 무릎 잡기 자. 하단 한 박스 라 이야 아. 끝났습니다. 야 그 썬칩은 썬칩이네요 정말. 야 썬칩 물 마시고 역시나 뭐 웃고 있진 않습니다만 긴장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만 슈퍼스타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건 서치 선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바통은 홀리데이 선수로 넘어가는데 자 상대적으로 분위기 면에서는 홀리데이 선수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 만약에 네. 또 무너지면 또 대장 대 대장이에요. 근데 그건 있어요. 지금 꾸지기 선수가 그렇게 안 좋았다가 들고 일어났어요. 홀리데이 선수도 그런 분위기를 많이 봤습니다. 자 여러 경기를 졌다고 하더라도 정말 대형급 범을 한번 잡으면 모든 패배가 부식이 되는 것처럼 자 안 좋은 분위기 상쇄할 수 있는 기회 중견 홀리데이입니다. 자 홀리데이 선수 정글맵 가는 게 아 지금 뭐 예, 갈 겁니다. 물론 이제 전사를 어찌고 보는데 벽이 붙었나요? 생각을 바꿨어요. 자 꼬리를 좀 뺐어요. 아 근데 무한맵에서요 움직임 자체가 지금 로저를 사용한 홀리데이 선수가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자, 반면에 썬칩의 움직임은 정말 현란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자, 글쎄요. 이런 갉아먹기의 선택에 유효할지 보죠. 물론 지금 방금 정경진 냉면전 선수가 자, 뭐 바로 플레이를 나오는데요. 네, 아주 콤보가 또 안 맞고요. 어, 꼴찌도요. 자, 로드런너에서 들어올리고 네.
어, 심리. 어, 심리. 어두? 어두니? 잡기? 하단? 야, 저, 다이너스 자, 스매시 나왔습니다만. 네. 자, 오늘 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수가 힘들었고. 자, 역으로 들어올리면서 밀어붙인 건 썬칩. 슬라이딩까지 때려주고요. 때리고, 스텝퍼! 자, 콤보, 콤보, 콤보! 콤보! 옆차기 몰라요. 야, 아! 게틀링. 야, 지금 딜레이가요. 없으니까 대체해서 꼬리치기를 하고 가나 혹은 원투 때리려고 그랬던 건데. 선수들가 심리를 잘 이해하잖아요. 그런 부분. 와. 약간 들어올 걸 미리 예상하고 예. 공격 준비가 돼 있었던 썬칩이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여간 배포 아니면 만약에 반대로 홀리데이가 지금 카운터 기술을 만약에 내밀었잖아요. 당하면서 라운드 뺏깁니다. 그러죠? 자, 앉았다가 하단 예. 계속 거리 벌리고 심리전. 아차트 두번세 번째 하단. 야, 나도 네 번. 하단 네 번인데요 지금. 터키를 못 찍는다는 거 알고 있나요? 아, 대단한데요. 야. 자, 일단은 어포류나 플라잉인의 어떤 그 방장에 위한 하단을 버리는 아! 플레이였는데. 찾아왔어요. 찾아왔어요. 잡아야 돼요. 홀리데이 잡아야 자, 돼요. 정말 평지 도발제 터포 나오지 않는 이상 역전이 어려울 그렇죠. 체력인데요. 플라잉인 잡아야 돼요. 레이지에서. 자, 레이지에서 마무리. 잡습니다. 예. 잡을 수 있는 거 잡아줘야지 팀원들한테도 영향 가고요. 1대1에서 지금 서치 선수는 하단을 많이 때렸습니다만 홀리데이 선수의 공격을 많이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서로 주고받았을 뿐이지 원래 잘하는 게 심리를 읽으면서 수비도 잘하는 게 매력이었거든요. 자, 다시 한번 하단 때려보는데 또 하단은 일단 유효터가 나왔었고 계속 네. 자, 이렇게 되면 하단을 익숙하게 만들어놓고 들어가는 심리이 나와야 되는데요. 아, 이거 걸리고요. 자, 제터프 딜레이 캐치. 자, 기우는데요. 자, 바운드 때려놓고 어. 레이지 직전에서 레이지 슈퍼맨. 그리고 나서 마무리. 네, 그렇죠. 일명 슈퍼맨이가 빌런 기술로 마무리가 되면서 아, 이게 진짜 지금 물망초 선수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자, 선수들이 사실 이럴 때 별의별 생각이 다 들거든요. 자, 기울지만 이미 WTF의 대장 물망초 선수도 지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출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발로차! 아, 어? 근데 발로차가 뭐 계속만 맞아요. 이런 거는 악재죠. 콤보를 바꿔야 됩니다, 저는. 쇼핑으로 때려야 되거나 그래야 돼요. 계속해서 이런 주고받는 양상에서 결정적일 때 썬칩은 때리고 홀리데이는 맞거든요. 그렇죠. 하단 아체트 예. 뭐 중단 라이팅 블로 그러면서 체력 바닥 없고요. 자, 자, 네, 벽이 자 마지막 기회 상이나요? 벽이 없어. 그래도 예. 어, 하단 로드런 너 진디죠? 심리죠. 하단이야 중단이야 심리 한번 들어갈 텐데 레이지에서 역전 역전이 됐어요. 역전이 됐습니다. 정말 대박이네요. 야, 다 졌던 거 달렸어요. 진짜 지금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야, 로드런너 심리전으로 통하면서 네. 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야, 그 많은 체력을 뺐어요. 그 많은 체력을 무한회에서 그것도 슈퍼트 상대로 뺐다는 거. 자, 급해지나요? 하지만 썬칩이라면 자, 정말 썬칩만 잡아내는 그동안의 패배는 한 방에 날려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요. 야, 잡나요? 격침하나요? 가나요? 떨어지나요? 떨어지나요?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은 자, 모릅니다. 자, 그런데 체력이 없고 분위기는 자, 어,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은 자, 네, 콤보 안 들어갔어요. 원투 원투 아직은 오, 몰라요. 어, 이거는 자, 자,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라이트 블로우 체력 비슷 비슷 하단 레이저. 야, 야, 진짜 썬칩 물을 마시면서 음료수를 들이키면서 야, 자, 진짜 잘했는데 홀리데이. 이걸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이런 기회는 한번 올까 말까 하거든요. 아, 진짜 예. 와, 잡아내나 싶었는데 썬칩의 집중력을 레이즈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불태워졌고 결국엔 또 대장 대 대장 가장 믿은 직선 WTF의 마지막 한 장의 카드 물망초입니다. 물망초 선수 분명 잘합니다. 예, 여기까지 온 것도 잘하고 잘할 선수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서치 선수가 지금 강해졌고 하필 서치 선수가 제일 잘 잡는 캐릭이 미겔 같은 캐릭이에요. 공격 많이 하고 타이밍 잡는 캐릭이 어카운트 내에서 잘 때립니다. 자, 오히려 상대 공격을 노렸다가 역규회를 잡는 그런 노련함, 그런 경험이 있는 게 바로 썬칩. 하지만 물망초는 그 전에 물망초가 아니라는 거. 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팀 두 선수의 주사위에 의해서 4강으로 가는 팀은 결정이 됩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또 4강 또, 예, 가는데. 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지금 믿겨지지가 않고. 와, WTF 저력이 있는, F 저력이 있는. 예, 저력 있는 팀이라고 지금 계속해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무한맥 가는데요.
자, 어떻게 보면 그 최종전 엔트리를 보자마자 많은 분들 말구성전 올기를 예상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네? 결론은 대장전 자 한판입니다. 토네이도 돌렸어요. 시작하자마자 저렇게 딜레이 많은 기술을 썼다는 건 보통 배포가 아니라는 거고. 시간과의 싸움, 에러프 견지류, 라이트닝이 먼저 가고요. 어째? 두? 자, 치열해요. 네. 치열한 공방전. 네. 이 싸움에서 자, 그러면 체력은 비슷하고요. 자. 아. 걸으셔줘요. 발로 차. 안 닿는 자, 거죠. 자, 일단 올 줄 알았는데. 네. 유효턴 아니었고. 그렇죠. 자, 오히려 거리를 벌리면서 노리는 건 WTF에 걸리면서. 아, 지금 마러스 캔슬하고 노렸는데요. 자, 스네이크 피크도 안 들어가고 모든 공격 하체트. 아, 지금은. 그래도 노려서 죽을 거고 잡게 이거 결정적인데요. 자 그러면서 한방 아. 예 시간 시간 자 이렇게 되면 기다려도 되거든요. 선칩은 어 하지만 물방 쳐서 이럴 때 잘 잘 역전했어요. 라운드 오버. 아 물방 2에 저려 지고 있다가 거짓말같이 이겨버리거든요. 진짜 마지막 승부수 다운피킹이 오늘 몇 번째입니까. 그때 에너지가 없었을 때 저거를 쓰는데 저런 패션이 막으면 져줄 게 많이 되거든요. 네. 이거는 근데요 대원을 낚으려면요 진짜 그 정도의 희생을 감내해야 됩니다. 아 다 이겼다고 생각하고 좋기 때문에 몰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도 분위기 잡았을 때 더욱더 끈질기 해야 돼요. 네. 쉽게 또 1대1 내지만 분위기 넘어갑니다. 나이트 몰타 배합은 좋습니다. 배합은 좋은데 아, 물망투 선수의 집중력이라든가, 어, 백톤, 어, 이거 자, 코킥, 불러드리고, 코킥. 가죠. 사각 간만에 가는데요, 또. 어, 요. 자, 체력에 보조 맞춰주고. 네. 갈가먹기 막아준다면서, 하이킥. 어, 플라잉. 자, 이제 끝전이 걸리네요. 그러면서 달려들어서. 근데, 어. 어, 레이저에서, 레이저에서. 시간이 없어. 가야 되는데, 다운피킹 또 나올 수가 있나요? 괜찮, 있나요? 괜찮. 어, 어, 자, 자 여기서. 야, 야, 야. 야, 이거는 결정적인데요. 자, 결정적인데요. 두 번의 레이지 역전. 두 번의 레이지 역전. 자, 야. 침이 마르죠. 침이 마르죠. 어, 머리 아픕니다. 예. 머리 아파지는데요. 이거 동발러브 선수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 자꾸 겹쳐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6강 에이조의 동발러브의 심정이 어찌 어. 자 역시나 또 이변인가요? 네. 자 계속 외너파 빡 예? 저거 악마거든요? 저 심리전이요? 자 오히려 선칩의 움직임이 굳어졌습니다. 네.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슈퍼스타 자 움직여야죠 움직여야죠 움직여야죠. 네. 슈퍼스타는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일단 불을 꺼야 돼요. 얼마나 몇 시즌마다 올라올 건데요. 거기. 야 마마 거기 패턴 들어갈 거예요. 패턴 패턴에서 맞지 않고 라이트닝 약간은 자 냉정해져야 돼요. 냉정해져야 돼요. 근데 냉정하다는 게 잘 막는 게 냉정한 게 아닙니다. 자 레이지에서 여기에서 또 레이지 역전 나올 수 있는 체력 더 피킹 간다 더 바꿔요. 완전히 실수 실수 맞아. 자 끝나지 않았어요. 한 판 사이드킹 마무리. 아, DK를 지금 앉아서 왜 지금 중단 무릎으로 때렸나요? 그걸 왜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건 제가 지금 중계도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고 선수들은 어떻게든 때리고 싶으니까 어떤 눌러지는 버튼을 누르고 보는 겁니다. 자, 그 정도의 긴장감이에요. 네. 머릿속에는 정말로 올라가겠다 4강을 향한 의지밖에 없습니다. 슈퍼스타가 떨어진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자, 리프터퍼 보조 맞출 분위기. 네. 콤보 제일 쉬운 걸로 때립니다. 철권 처음 배우는 선수들이 하는 저런 콤보를 선수가 때린다는 것 자체가 아니 지금은 네. 어려운 건 지금 그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일단은 가야 되거든요. 체력을 그렇죠. 줄여야 되기 때문에 다운 피킹 초핑 자 자 피클타 노려요 노려요 피클타. 물막주 노립니다. 물막주 이러면서 노려요. 이러면서 하단 하단이 슬슬 비어보이게 느껴지는데요. 악마 심리전 악마 심리전 자 가죠 또 붙죠 따라 붙죠 가죠 그래서. 가죠 나 다운 피킹 역전 역전 판정 게틀링에 게틀링이 다리가 꺾이면서 몸이 숙이는 판정이 나오거든요. 힘한 판정에서 더블 패턴은요. 저절로 박수가 나오네요. 저절로 박수가 나오네요. 몰라요. 자 결론 또 동그라미 하나. 동그라미 하나. 자 레이지 역전을 두 번씩 주고받았던 양 선수. 자 떨어지면 탈락입니다. 탈락 될 수가 있어. 자 분위기 서치비 역시나 관록임을 보여주나요? 가요 지금 백댕시 한 번 할 때마다 야 이겼어요 이겼어요 이건 결정적입니다. 갑니까 슈퍼스타 자 슈퍼스타 선집이 결론적으로 악마의 배터라
대박입니다. 대박. 야, 선치 진짜 말고도 고개 떨굽니다. 야, 이걸 달렸어요. 야, 진짜 최고의 긴장감. 그래도 선치이라는 거. 네. 이게 택견 가세 위용이죠. 택견 가세 위용, 슈퍼스타의 대장의 위용. 야, 야, 명경기에 8강에서 항상 명경기가 나오는데요. 아, 진짜로 물만초 선수는 정말 잘했어요. 이번 시즌에 네. 제가 보기에는 가장 어필마냥 대장인 것 같습니다. 아, 물망치는 네. 재발견. 하지만 슈퍼스타의 서치 선수의 강건함 모두가 무너졌습니다. 이번 시즌 마냐 삼성사 레저렉션 그리고 건업스까지 상위 입상자 전대의 우승팀 모든 대회 우승팀이 다 지금 무너졌는데 야, 슈퍼스타 그걸 잡아냈어요. 자, 정말로 이래서 계속 이변이 나왔기 때문에 또 한 번의 기적과 더불어 이변이 나온 줄 알았는데 슈퍼스타는 버텨냈습니다. 아, 버텨냈고, 예, 그냥 서치 선수가 지금 잘했다는 부분은요, 예, 적어도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예, 어떻게 그렇죠. 이겼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거 이 대회 룰에서 존재하는 방식에서 승리를 했고 슈퍼스타 팀을 명단에 올렸다는 겁니다. 아, 철권 진짜 재밌네요. 자, 오늘 경기 정리해드립니다. 자, 정말로 치열했고 네. 뭐 저는 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 정도로 매 경기가 정말 집중할 수밖에 없었는데 와이옥스가 가장 빠르게 갔지만 네. 그 이후에 진흙탕 싸움은 시작이 됐어요. 아, 지금 이거는 예, 뭐 거의 불구덩이에서 거의 뒤었다가 살아남은 거죠. 예, 화끈하게 되었다가 지금 정신 차리고 슈퍼스타가 지옥에서 올라왔습니다. 지옥에서요. 자, 그래서 4강에 올라간 것은 와이웍스 슈퍼스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다음 주 8강 비조 안내해드릴게요. 비조도 좀 대단한 네 팀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비조는 낮은 두 팀과 그리고 레저렉션을 잡았던 인피니티스 그리고 데자뷰 팀까지. 아, 인피니티스가 또 약체로 변. 사실 이 말하기가 이제 두렵습니다. 인피니티 액체 S가 약체지만 오늘 경기 붙었잖아요. 자, 일단 뭐 같은 조건에 있는 출발선입니다. 그건 확실하고 네. 어디까지나 뭐 이제 이변이란 말은 이제 하기도 좀 민망할 정도의 경기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8강 비조 뚜껑 열리기 전까지 어떤 예측도 힘들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조의 경기는 또 뚜껑이 열려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다음 주 비조 경기까지 이제 종료가 되면 이제 4강 그리고 바로 결승까지 이어질 텐데 이번 시즌 왜 이렇게 치열하죠? 이번 시즌 너무 치열하고 태케 크래시 역사적으로 8강은 가장 명경기가 많이 나오는 경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만 또 한번 회자되는 또 그런 경기가 나오면서 A조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은 이제 정리해야 될 것 같고 저희는 이제 8강 비조 다시 인사를 드릴 텐데 디켄 크리치가 다음과 다시 함께 하면서 이제 다음에서도 다시 보게 할 수가 있고 디켄 크리치는 다음 윈디소프트 반다이 남코 게임스와 함께 하면 저희는 좀 쉬었다가 8강 비그룹으로 인사를 드릴게요. 지금까지 해설의 박형규 진행의 정은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